CO2 조회수 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아, 광해도 1,000만이죠? 관객 1,000만 넘었죠. 그 영화계 완전 부흥기였는데, 그때. 재밌는 영화들도 많았고, 1,000만 찍는 영화들도 은근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 광해 연구는 난 아예 처음 보네? 본 지가 좀 돼갖고. 도부장은 안 가고 뭐 하는 겐가? 궁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궁의 법이 임금의 명보다 위라 이거냐? 이런 알고 장면이 있었어? 계십니까? 한여준. 웃기지 않소? 웃기옵니다. 대박. 이거 광해 부금이었어? 이 부금 진짜 많이 쓰잖아. 예능이랑 인방이랑 유튜브를 안 쓰인 데가 없는데, 이 부금이 광해 BGM이었네? 근데 왜 웃지 않소? 광해. 다음도 광해네요. 이 캐피어시로구나. 그 사월인 게좀 이거라. 류승룡. 자, 엿드시오. 이상한 게 지금 류승룡은 그저 뭐냐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지? 송구하옵니다. 어허. 엿드시라니까. 도승지 대청하신단다. 확실히 류승룡 씨는 진짜 저런 연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코믹 연기 진짜 잘 어울려. 내부자들. 내부자들. 그것만이네, 세상. 내부자들. 이게 그 유명했던 게 이병헌 배우가 이게 애드립이었다고 하죠. 그죠? 상구 오빠, 우리 그냥 같이 떠날래? 복수 그런 거 재미없잖아. 몰디브 같은 데 가서 나랑 모히또나 한잔하자, 이전처럼.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가 버스는 미련을 미련을 버려? 버려.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할라니까 그 10세대 그냥 확 그냥 다 저기 다쳐 넣으라고 가겠어. 그리고 그 모히또 가가 몰디브나 한잔 할까? 그것도 좋고. 모히또가 어디야? 돌아. 알아 알아. 그 일본 아니요? 돌아불기. 중국이요? 내부자들 이거 저 원작이 웹툰이라면서요, 맞죠? SNL에서도 이 장면을 연기를 했었네. 내부자들 너무 임팩트가 컸어. 상구였나? 그죠? 안상구. 배신당하고 나서. 아니 근데 안상구가 팔이 잘린 이유가 사실은 협박용으로 쥐고 있어서 아니야? 맞죠? 협박용으로 그거를 쥐고 있었고, 그거를 가장 친한 형한테 이제 그 얘기하는 그 발설하는 바람에 엿 썰고 엿 썰어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엿 썰고 엿 썰었는데 팔밖에 안 잘렸지 아마? 그죠? 그때 이제 카피본 때문에 조우진 배우한테 팔이 잘렸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그 다음에 나왔던 장면이 아마 뭐 나이트클럽이었나? 뭐 그런 클럽 같은 곳 화장실에서 앉아있다가 어깨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만져주고 팁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자 다음 그것만이 내 세상. 박정석 배우가 동생 역할로 나왔는데 자폐증 앓고 있는 동생으로 나왔었죠. 그것만이 내 세상. 지랄. 이런 연기 보고 생활 연기라고 하나? 더럽게 못하네. 뭐야? 네. 너 뭐 얘 깔다고 해야 뭐야? 아닌데요. 뭐야 그거? 변수정. 변수정은 뭐야? 야, 너 내가 이름만 말하라고 했지? 수정. 저 여기 준지 딸이에요. 너 자꾸 웃지 마라, 너 자꾸. 네. 킹, 왕, 킹! 나 모르고 내부자들 안 골랐어. 미안합니다. 이게 회색 부분을 클릭했는데 이게 선택이 돼버렸어. 괜찮아. 네, 괜찮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계셨다가 그것만이 내 세상 저 장면이 나오면 내부자들 이걸로 알고 있으면 돼. 그 장면으로, 몰디브 장면으로 알고 있으면 돼. 그건 이제 몰디브인 거야. 알겠죠? 다음은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나왔었죠. 우리들의 블루스. 아빠한테 얘기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 제주도 사투리를 되게 잘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들의 블루스 역할에 원래 주인공이 따로 있었다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그 포터 트럭 타고 다니시면서 마을마다 이거저거 팔고 계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들의 블루스 나오는 이병헌 역할을 그게 진짜 삶이신 분이 있었어. 그거를 보고 좀 참고했다고 하더라고. 우리들의 블루스 볼게요. 매일 엄마 때린 거, 나 때린 거. 이거 우리들의 블루스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나와? 이 랄프가 잘못 저기 적었나 보다. 조금 자료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맞지? 이거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아니네요. 그것만이 내 세상. 예, 그죠? 얼마 전에 토크온에서 막 연기 지망한다는 애가 했던 그 초등학생 했던 그 연기가 이거 연기야. 이거 원본이야. 매일 엄마 때린 거, 나 때린 거. 신나라고 자발연. 내가 나가면 그냥 편하게 살게 해줄 것 같나? 아버지. 와. 이제 아버지 안 할게요. 나도 자식 안 하고. 언제 네가 자식질 했는데? 여기서 나오지 마세요. 실수로라도 나오지 마세요. 아버지 만나면 엄마 마지막 내 연기 잘하는 배우는 마지막 나 마지막큼 잠깐 다 때려줄 거예요. 맞아, 이병헌이 원탑이긴 해 진짜. 그 얘기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나도 대한민국에서 연기 제일 잘하는 배우가 이병헌이라 생각해. 이 새끼가 돌았나?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엄마 옆에 얼씬도거리지 말라고. 내가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미쳤다 진짜 이병헌. 그죠? 갑자기 진구 배우가 이병헌 배우 성대모사 하는 게 이게 나오네. 나 이거 보고 존나 웃었는데. 이거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존나 웃겨 이거. 또 진구가 성대모사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럼 막 이러지? 막 이러면서 막 보여주면 제일 병헌이 형 이제 많이 따라하는 게 제가 그게 뭐가 똑같냐 인마? 하나도 안 똑같아. 진짜 똑같지? 그 뭐가 똑같냐 인마? 하나도 안 똑같다. 이병헌 성대모사 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튼 신세계. 아 신세계가 아니다. 아 마스터의 다단계 그 역할.
사기 쳤던 그 액수가 조단이죠, 조단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 김우빈 나오고 이병헌 나오고 저 강동원 나왔던 마스터 이것도 1000만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채까지 쓴다던데 너무 타먹는 거 아니냐? 일본에서는 로또에 당첨이 돼도 세금을 안 낸대.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소주 한 잔에도 세금을 떼가는 판국에 우리 회원들 이자, 배당 이런 데 틀림없이 입금받고 있는데 털어먹다니 누가 누구를 털어먹는다 그래요? 평생을 고생해도 흙수저 인생인 인간들 달콤한 꿈이라도 꾸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예? 그 취지가 얼마나 순수해. 안 그래요? 그리고 영화 내에서도 이 여기 위치가 그 몇 억 들여가지고 자기 집 지하 땅굴 파갖고 맞죠? 그 장소 꿈에는 세금이었다. 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표현해. 시인 같아. 마스터의 그 다단계 그 사기꾼 역할. 이건 마스터가죠. 예, 마스터. 아, 달콤한 인생 나왔네. 너무 잊고 있었다. 이 달콤한 인생이 나온 게 2004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되게 옛날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굉장히 재밌고 임팩트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달콤한 인생 모욕감 볼게요. 모욕감. 정말 이럴 거냐?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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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한다? 저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다! 오, 쉣. 바로 싸버리죠? 그렇다고 돌이킬 순 없잖아요. 아, 달콤한 인생. 이게 열린 결말이었나요? 마지막에 빌딩에서 자기 모습 보면서 복싱하는 장면으로, 섀도우 복싱하면서 끝나는 장면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회상 같은 거였나? 꿈 아니라고 했다고? 아, 진짜? 죽은 게 맞았다. 맞아. 그때 에릭이 나오면서 뭔가 영화가 몰입감 떨어진다는 얘기도 좀 많았었죠. 예. 달콤한 인생에 나온 역할. 이게 아마 그 보스의 그 세컨드. 아, 보스의 여자친구. 그죠? 보스의 여자친구 신민아 역할, 신민아가 연기했던 그 대학생 첼로인가? 진짜 신민아 개 이쁘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래서 지켜보고 옆에서 이렇게 좀 그 하다가 보스의 여자를 탐낸 거죠. 근데 너무 과한 처사였던 게 그죠. 그 당시 신민아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보스랑도 관계가 있었던 거지. 그럼 달콤한 인생에 나왔던 그 보스의 여자친구 신민아는 그럼 뭐야? 돈 때문에 만나는 거였었나? 근데 진짜 전혀 그렇게 안 보였었는데 맞지? 고작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니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 뽀뽀도 안 했고 뭐 키스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 스폰 같은 거였지. 그래가지고 그 장면 생각나네. 신민아랑 신민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있다가 이렇게 이병헌이 들이닥쳐갖고 남자 저 패버리고 둘 딱 앉혀놓고 얘기하잖아. 지금부터 둘은 이 시간 없었던 거다. 내가 니네 봐줄 테니까 너도
제명에 못 살 거고 보스가 알면 니네 둘 다 죽는다. 어? 그러면서 했던 대사가 둘은 이제 모르는 사이다. 기억이 아니라 습관에서부터 지원해.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예 부정해라. 그래야 너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지. 원래 사실 이병헌이 마음이 없었으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맞죠? 광의 응가심 볼게요. 사실 내가 지금 다음부터 매워 들어드리라 하십시오. 당장 좀 가져오십시오. 야, 너 저기 안 나오는 거 같나? 나 똥싸가니까 나가라고 빨리. 똥싸가. 왕이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근데 조선시대 때 그랬대요. 왕이 똥을 싸면은 신하들이 다 같이 왕 그 저기 방 앞에 저렇게 앉아서 경하드리옵나이다. 그리고 그 똥 싸는 것도 요강이라 그러는데 요강이 아니라 임금이 쓰는 거기 때문에 매화틀이라고 불렀대. 그래서 똥 쌀 거면은 신하한테 저 어서 매화틀을 내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전하 이렇고 그 거기다 똥 싸고 그랬었는데 그죠? 그리고 임금의 똥을 찍어 먹어본다 그랬었어. 똥으로 맛을 보고 빛깔을 보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하고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 극한 직업이었다. 궁중에서는 왕 빼고는 다 극한 직업이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물론 밥새끼는 잘 챙겨 먹긴 하겠지만 내가 매번 똥 쌀 때마다 이렇게 지켜본다라는 거는 쉽지 않지. 왕 그 자체. 왕도 어떻게 보면 맞아. 왕은 그리고 그 첩을 많이 둘 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뭐 궁녀가 있으면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잠자리를 갖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특급으로 이제 뭐 올라간다는 거 뭐라 그러지? 특전 뭐 이렇게 해서 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맞아 후궁으로 승진 특급 승진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관계를 할 때도 그걸 지켜본다 그랬었어. 상궁이 와서 지켜본대. 너무 왕이 흥분해가지고 그걸 하면은 왕으로서 채통이 떨어진다 하여서 전하 조금 자중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뭐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했대.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죽지 않을까 훈수를 두더래. 관계하는 걸 갖다가 훈수도 썼대. 왕으로서 체면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달콤한 인생의 모욕감이 좀 컸던 것 같아. 이거는 그죠? 물론 대사 자체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것도 있었지만 당신 밑에서 개처럼 미래온 날 진짜 나 죽일라 그랬어요? 하면서 약간 아버지한테 응석바지 같은 역할을 하듯이 진짜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굉장히 억울해하잖아. 근데 사실은 보스가 잘한 거 아닐까? 보스가 눈치가 엄청 빨랐던 거지. 그래서 신민아한테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아는데 실토를 안 했잖아. 그래서 몇 번이고 기회를 줬어. 살인청법자를 보내가지고 다른 말 필요 없다. 잘못했음. 이 네 글자만 얘기해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그러더라. 뭘 잘못했는지 서로 알고 있어. 근데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지 이병헌이. 그죠? 안 그런 척 했던 거고 그냥 쳐다만 보는 걸로 속으로 흠모했었는데 별것도 안 했는데 저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실질적으로 뭐 손을 잡았냐, 안 왔냐, 아니면은 뭘 했냐?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버린 거지. 끝까지. 약간 서로 기싸움했던 것 같아. 너무 가까운 관계도 아주 사소한 걸로 저렇게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달콤한 인생 모욕감으로 갈게요. 이 신으로. 둘이 정말 비즈니스 관계였으면은 이럴 일 자체가 없었던 거지. 그죠? 자, 이번에는 악마를 보았다 전투신, 그리고 달콤한 인생 권총신. 악마를 보았다 전투신 볼게요. 아, 장경철. 근데 난 이때 이거 그 뿌릴 때 약간 나 홀로 지배도 아니고 이거 발로 밟으면은, 그죠? 너무 찰지다. 너무 찰졌다. 그죠? 설마 밟으려나 했는데 진짜 제대로 밟은 거지. 더블 배럴 샷건 들고 있는 장경철. 와. 와가지고 그냥 바로. 예. 다음 이제 달콤한 인생 권총신입니다. 달콤한 인생 권총신. 처음 보는 친구 같은데 누구 소개로 오셨다고? 한 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물건 달아본 적 있어? 네. 어디서? 예전에 경원 생활할 때 조금. 첩자 그만. 잠깐. 그 전에 신분확인부터 해봐야 되겠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상식한테도 확인해줘야 되지. 야, 한상식한테 전화 때려. 기다리는 동안 간단하게 생활하는 법을 좀 가르쳐. 오달수 배우도 나오고. 이 아저씨 저기 나오지 않아? 그 아수라에서 그 시장이랑 짝짝꿍 맞췄는데 나중에 억울하게 그 차에 치여서 죽는 깡패 역할 맞지? 아, 맞다! 우리 시장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던 그 맞아 조폭 역할. 전라도 사투리 진짜 구수하게 사용하시던데. 드릴까? 자, 잘 봐봐. 이거를 잡고 돌려서 끼워넣어. 다음에 이어서 올려. 쉽지? 이거를 탄창을 잡고 끼워넣어. 다음에 짠짠짠! 총 조립하는 장면 아니고. 아, 참나. 아, 한 사장. 그 물건 저 신분으로 만들어 준 거 말이야. 아, 이 장면 되게 긴박했던 것 같아. 그죠? 이게 서스펜스인가? 진짜 권총 조립하는 거 앞에서 알려주고 한 사장 소개로 왔다고 해놓고 한 사장한테 마침 딱 전화 왔는데 뭔 소리냐고. 무슨 소리야? 난 보내지 않았어. 바로 그냥 눈치 까고 둘이서 권총 조립해가지고 싸우는 장면 맞죠? 이러고 나서 바로 오달수 씨도 죽고. 나는 이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달콤한 인생 권총신. 긴장감 있었어. 그리고 그것만이 내 세상 은가신. 박정민 배우가 약간 좀 자폐증 앓고 있는 동생으로 나섰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오랫동안 동생 안 보고 있다가 그죠? 이제 똥 마려워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똥 싸는 그런. 화장실. 뭐? 화장실. 아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야, 큰 거 같잖아. 야, 이 씨빡새끼야. 야, 이 씨빡새끼야. 나 연기 개찰지다, 진짜. 멋진 역할도 잘하는데 이런 역할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천상 배우다. 야, 안 싸, 이 새끼야. 거기서 뭐 할래요? 아저씨! 저기 그
그것만 해서 아 이게 그렇게 맞아 작품성 있는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왔었는데 그렇게 막 작품성 있는 그런 작품이나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전형적인 어떤 심파 같은 뭐 심파물이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병헌 연기 자체가 볼만했다라는 거지. 각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여도 연기하는 그 배우들을 좋은 배우들을 쓰면은 결국은 이렇게 연기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쇼츠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 자, 다음은 이제 달콤한 인생의 양아치 그 참교육 시키는 장면이죠. 아, 근데 이때 진짜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 아, 진짜 명작이야, 맞아. 아저씨. 던져버리고 이게 시비가 왜 붙었냐면은 안 그래도 빡쳐갖고 가고 있었어. 그게 이제 백사장이라고 그 황정민 배우가 사실은 달콤한 인생에서 좀 주목받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백사장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았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귀가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 양아치 무리 세 명이 차선 이제 옆에 딱 서가지고 담배 막 피면서 이렇게 꼬라보고 있다가 담배불을 갖다가 이렇게 이병헌이 타고 있는 차에다가 이제 딱 튕겨갖고 창문에 탁 맞췄지. 그래서 그냥 원래 무시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화풀이를 좀 해야겠다. 그러고 확 질러서 가가지고 여기 대교 앞에서 멈춰갖고 뒤지게 두들겨 패고 키 던져버리는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이거지. 그죠? 그 차 연식도 딱 보니까 되게 옛날이잖아. 2004년도에 나왔었으니까 이게 2003년도였나? 아무튼 그때 나왔었던 영화니까 그쵸?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였던 거지. 달콤한 인생 양아참 교육 요거로 갈게요. 아 진짜 이병헌 배우가 필모가 굉장히 화려하잖아. 드라마도 그러고 영화도 그러고. 예 그쵸? 정말 이제 남자 배우 중에서 가장 연기 잘하는 연기자면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그쵸. 근데 그 연기들 중에서도 악마를 보았다 엔딩신 같은 경우는 이제 장경철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복수의 방식으로 복수를 한 거죠. 예.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장경철이 가장,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마 사이코패스 역할이었는데, 장경철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래도 악마도 가족이 있으니, 장경철의 가족을 찾아가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자신을 죽이려면은 얼마든지 빨리 죽일 수 있었는데 자신의 그 복수의 방식 때문에 사랑하던 여자의 가족들까지도 다치게 되고 인생이 꼬여버린 거지. 그죠? 악마를 보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어떤 애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자기가 복수를 잃었다는 쾌감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웃는 것도 아닌 우는 것도 아닌 연기를 해달라고 당시 그 대본에 그렇게 적혀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연기예요. 네. 소리는 원래 없어. 음악만 나오고 있었어. 그게 좀 더 극적이니까. 예. 야. 악마를 보았다 엔딩 씬은 진짜
악마를 보았다 많은 연기들이 있지만 난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장경철이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죽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병헌이 그 현타 오는 그 이 방금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설명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쳐낼게요. 예. 이게 이런 설명도 덧붙여서 해야 되는 건데 성격 급하신 분들이 방송 보면서 예. 이런 거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뭔 재미예요. 쳐내.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방송 보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예. 설명을 해야지. 아무튼 뭐 내부자들 정중한 부탁. 아마 영화자 그 영화사 그 관계자들 와가지고 연기 졸라 못하는 그 배우 데리고 하는 것 같은 그 장면 같은데 볼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뭐 우리 혜진이를 써야 김스타를 받겠다는 그런 올즈각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아이고 우리 안 대표님 참 유머 감각이 뭐 유니크하시네. 어? 그지? 웃겨? 실지 웃으면서 얘기할게. 내가 아주 알로 보이는 거 없지? 배짱씨로 확 갈라가고 보여줘야 내 진심이 통할런가?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약간의 표현이 뭐 미숙한 게 뭐 있어. 장난이야 장난. 아니 저야 뭐 그냥 감독님한테 정중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맞아, 근데 저 아저씨 국선 변호사로밖에 기억이 안 나. 연장 나가나봐. 맞지. 내부자들 정중한 부탁, 악마를 보았다. 근데 이건 악마를 보았다 같아요. 그죠? 악마를 보았다. 아니 검사회전 말고 저기서 났었죠. 부당거래에서 그 분명히 뭐 이렇게 뭐 빼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아 저 국선 써셨잖아요. 아 진짜 답답한 얘기 하시네 이러잖아. 아 드디어 남산의 부장들, 아 확실히 진짜 스펙트럼이 진짜 뛰어나다, 그죠? 남산의 부장들이 나와버리네. 볼게요. 나라가 잘못되면 다 죽는다. 미국 가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노벨상 상금이랑 똑같이 쳐줄 테니까 원고 내놔. 안 내놓으면 진짜 죽어. 이거 하지 말랬지! 내 박식장 이 개새끼! 사람은 국격이라는 게 있어. 아, 이 장면.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여기 청와대야. 탱크 한 번만 더 돌리냐? 탱크로 경호실부터 뭉개버릴 줄 알아. 미친년처럼 날 뛰지 말고 각각 경호하자네. 알았나? 곽중령. 이래. 야 벌레 새끼야. 너 여기서 왜 살아보냐?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야. 여기 중정이야. 주었다 주었다 말해봐. 뭐 재밌는 거 하는 거 같은데. 아 남산 해부장들 연기 지렸어 그때. 이제 맞죠?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 국격이라는 게 있어. 네가 나설 자리 아니야. 이런 그 나 이거 남산 해부장들 보고 와갖고 방송에서 이거 계속 했는데 미친놈 마냥. 아 남산 해부장들.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 맞죠? 그리고 그 저 김재규 역할. 다음 이제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보셨나요, 다들? 근데 드라마긴 한데 대한민국 드라마 명작이라고 하죠. 김은희 작가님 맞나? 무엇에 놀란 거요? 양반의 말에. 아니, 내 신분은 맞어.
생겨서 난 노비였어. 아,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야?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한마디도 못하지. 이게 유진초이 역할이죠. 유진초이. 원래 백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입양돼서 미국에서 유진초이라는 이름으로 노비였어. 이렇게 있다가 대한민국에 뭐 이렇게 좀 파견 갈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를 돌아와서 겪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 추천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좀 봤었는데 보다가 중도 하차했어요. 예, 너무 늘어져서. 전 좀 전개 빠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되게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스터 선샤인. 유진초이, 남산의 부장들. 어떤 게 좀 더 임팩트 있었을까요? 유진초이였을까요? 아니면은 그치, 영화는 못 이겨. 남산의 부장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앉아가지고 술자리에서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각하 하야하십시오. 남산의 부장들. 예. 자, 이제 8강인데요 이병헌의 인생 연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좀 더 멋있는 역할은 아무래도 달콤한 인생 양아치 참교육 역할이긴 해. 이 당시 액션씬이 이렇게 호쾌할 수가 없었어. 이거는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여기 손목으로 쳤다 그래야 되나? 손목으로 친 장면이 있거든요. 어우, 시원시원하게 펴다. 이게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닌 것 같아. 뺨을 친 건지. 좀 멋있는 연기는 이건데, 배우로서 진짜 하기 힘든 연기가 아마 이 입은 웃고 있고 눈은 울고 있는 그런 연기가 아닐까요? 예. 그죠. 오른쪽은 이제 보기 흔한 연기인 것 같고. 네. 남산의 부장들 대 달콤한 인생 권총신. 상황이 좀 더 임팩트 있었을 거라서 크게 뭐 어떤 연기력으로는 이렇게 남산의 부장들이 난 것 같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엿드시오. 모욕감. 나는 모욕감. 다단계. 이거는 대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뭐라고 서민들의 꿈에 가격을 매길 수 있냐고 하는 거. 사기꾼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사채까지 쓴다든. 흙수저 인생인 인간들, 달콤한 꿈이라도 꾸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예? 그 취지가 얼마나 순수해. 안 그래요? 꿈에
몸에는 세금이 없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표현해. 시인 같아. 자, 다음 악마를 보았다 엔딩 씬인데 모욕감. 근데 이건 대사가 없는 표정 연기라서 사실 이게 음악만 나올 뿐이지 이때 무슨 소리를 냈는지를 모르잖아. 으으으으 그랬을까? 그랬을까? 이랬을까? 저는 이건 달콤한 인생의 모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리가 안 나왔잖아. 예. 난 이거 같아. 대사가 있잖아. 거냐? 그럼 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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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서운함이 나와. 어? 당신 밑에서 몇 년 동안 개처럼 일했죠? 10년 동안이었나? 10년 동안 받들어 모시고 개처럼 일해왔는데 당신의 애인을 속으로만 사모했을 뿐이지 내가 겉으로 뭐라도 했습니까? 약간 그런 게 돋보이지 않나요? 7년이었구나. 7년 동안 개처럼 일했는데 여러분들은 보스가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했어. 땅에 파묻어버리고 손모가지 5암마로 찍어버리고 별 개고생을 다 했던 거야. 나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해가지고 하는 얘기야. 실제로 만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너무나도 주종관계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 보스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싸버렸잖아.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러니까 난 이 장면이 약간 보스와 그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약간 대부와 아들의 관계 같은 느낌이었어. 그죠? 되게 모진 아버지와 아들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달콤한 인생의 모욕감이 1위. 예. 이거뿐만 아니라 엄청 많죠. 근데 정말 아주 조금만 가지고 온 거. 이게 그 유튜브에서 쇼츠 조회수 순으로 나열한 거였거든요. 순위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라서. 이병헌 월드컵, 최민식 월드컵 같은 게 없어요. 이거 랄프랑 내가 만든 거야. 미스터 선샤인에서 울면서 우는 연기 하나인데 이거만 이거 한번 봐보라고. 안 돼요. TVN 마크 나오고 이거는 너무 저작권이 너무 빡세게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쇼츠 같은 걸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예, 좀 덜한 거지.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 이거 이거 알아요. 예, 나 이 장면까진 봤어요. 예, 어렸을 때 이 김갑수 아저씨가 유진 초이를 받아줬었잖아요. 예, 막 항아리 옆에 숨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알아보잖아요. 유진 초이로 돌아왔구나 하면서 하루만 뭐 재워주면 안 되냐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죠? 맞죠? 그래. 이거 봤어요. 귀엽고 살아서 미국에 갔구나. 자, 아무튼 뭐 이병헌 월드컵은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뭔가 색다른 다른 이제 월드컵류, 예, 만들어서 하는 월드컵,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티어 매기기 이런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소통하다가 다른 콘텐츠 갈게요.